안녕하세요. 최재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녹내장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녹내장 진단을 받고 나서 굉장히 처음에 무섭잖아요. 무섭고 이제 처음에는 약도 잘 넣고 병원도 잘 오시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시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좀 소홀하게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차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시야가 많이 나빠지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약물 치료를 가지고 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들이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을 이끄는 원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경각심이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만나게 되냐면요. 정상안압 녹내장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진도가 빠르지 않은 녹내장들에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약을 많이 쓰지만 약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는 거죠. 의사는 이제 녹내장 약을 넣어야지 녹내장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이게 뭐 1주, 2주 안에 진행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이렇게 넣다 보면은 약을 넣을수록 불편해지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녹내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무뎌져요. 또 사는 게 또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물의 순응도, 약물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그것을 약물의 순응도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넣는 약들은 반드시 한 번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넣고 치료를 굉장히 잘 절반 정도는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치료의 효과가 절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순응도는 녹내장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두 번 넣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넣는 약은 한 번 약을 넣고 나면은 24시간 이렇게 안압이 낮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 넣는 약은 한 번 넣고 나면은 지속시간이 12시간에서는 15시간 정도거든요.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안압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야 되는 안압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 스스로 녹내장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인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녹내장 TV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녹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는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녹내장이라는 병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받으라는 그런 뜻에서 정보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녹내장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 녹내장 약들은 아무리 경미한 약들이라고 하더라도 넣을 때 따가운 느낌이라든지 충혈, 건조증이 심화된다든지 혹은 눈 주변에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혹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는 쓰면 안 된다든지 천식 같은 것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녹내장 약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들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을 느끼지는 못해도 한 10%, 20%의 사람들은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안 좋은 느낌들, 경험들을 가지게 되면은 약 사용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물 사용을 중단해요. 그러면은 당장 느껴지는 불편감이 없어졌잖아요. 눈은 그렇게 나빠지는 거를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고착화돼서 치료를 안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는 녹내장 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녹내장 약들은 병에 들어있는 거든 튜브에 들어있는 거든 간에 딱 한 방울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약 한 방울에서 들어있는 그 약의 이제 부피는 우리 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피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 방울만 떨어지면 눈 표면으로 고루 퍼져가지고 약효를 일으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녹내장 약들을 많이 쓰면은 좀 더 빨리 회복하고 안압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두 방울, 세 방울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효과는 더 높이지 않고 부작용 가능성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특히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약 안에 넣는 저기 점안액들 있죠. 저희 프로스타글란딘 점안액들, 뭐 무슨 탄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 설명하실 때 자기 전에 넣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자기 직전에 넣어야 되는지 아시고 자기 전에 눈에다가 막두 방울 세 방울 넣고 눈 주변에 흠뻑 묻힌 채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크서클이라든지 눈 주변이 이렇게 쑥 패인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냥 저녁 시간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점안을 하고 그다음에 눈 주변에 이제 흘러나오는 것들은 닦아내고 그렇게 잔류물질이 가능한 없는 상태에서 좀 약을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녹내장 안약에 포함되어 있는 방부제들이 있어요. 방부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약들도 눈의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충혈감이나 건조증과는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병에 들어있는 안약을 쓰는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방부제가 없는 대체약이 있다 그러면 약물의 종류를 바꿔 보는 것도 선택을 할수 있는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녹내장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제 제 외래 진료를 보는데, 한 할머니께서, 저 충북에 사시는 할머님이신데, 한 4년 만에 저한테 올라오셨어요. 꽤 중증의 녹내장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런 경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약도 안 쓰셨다고 해요. 왜 약도 안 쓰셨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뭐 그동안에 뭐좀 집안에 우환도 있었고, 선생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올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오지 못했다고 해요. 다행히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빠지진 않아서 가슴을 쓸어 내렸었는데, 요 경우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내장 치료는 어떤 명의가 한 방에 끝내는 치료가 아니에요. 약한 방울 넣고 뭐 나아버리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쓰다가 뭐 나빠지면 약을 증량하기도 하고 뭐 좀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을 좀잘 봐줄 수 있는 곁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분이 녹내장에 조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내가 녹내장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녹내장학회라고 이제 저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한국녹내장학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전문병의원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각자 계신 지역에 이름을 뭐 광주면 광주, 부산이면 부산 치시면은 그곳에 있는 녹내장 전문의 선생님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런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이 녹내장이 좀 밀접하게 이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녹내장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녹내장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약물을 잘 사용하고 나빠지는 것들 그리고 뭐 유지되는지 모니터를 잘 하면서 보면은 뭐 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약물을 바꿀 수도 있고 레이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환자가 약을 안 쓰고 병원에서 볼수 없다면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녹내장은 실명하는 병이다. 녹내장은 회복할 수 없는 병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한 정보이고요. 녹내장은 잘 관리하면은 실명하지 않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각자 잘 마음속에 가지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그 녹내장 TV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저희 댓글창이나 올려주시면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